이거 뭐 가그랜저 아닙니까? 옛날에 뭐 프린스 뭐.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 일찍 그 차 안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예. 제가 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킨 거는 아니고요. 과연 그 스타리아 캠핑카 시내주행 할 때 연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예. 사실 그 저 또한 뭐 캠핑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할 때 이 연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. 사실 그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이런 그 주제로 다루는 걸 제가 뭐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. 좀 힘들어 가지고 아, 이 캠핑카를 타면 사면 나도 이 주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오늘 마침 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좀 촬영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. 제 출근길은 여기 사당역 근처에서 강남까지 들어가는 길인데, 이게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악의 출근길이거든요.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 연비가 거의 스타리아 캠핑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낮은 그런 수준이라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제가 차량 재원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스타리아 차량에서 스타리아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면서 무게도 좀 변했거든요. 원래 기존에 3025kg였던 게 2995kg로 좀 낮아졌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정확한 그 통계를 위해 가지고 이 주행 정보 다시 0으로 한번 세팅을 하고 예,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무사히 그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. 빠르게 주행정보 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온 거리는 한 9.2km 정도 되고요. 한 45분 정도 주행을 했네요. 연비 뭐 리터당 4.1km. 예, 4.1km 나왔습니다. 이게 혹시라도 이거 한번 뭐 운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제가 평상시 그 시내주행 했을 때 연비와 거의 흡사한 값이 나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솔직히 리터당 4.1km 이거 뭐 가그랜저 아닙니까? 옛날에 뭐 프린스 뭐 타던 그 시절 뭐 연비인데,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좀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.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젤이고 해서 크게 뭐 개의치를 않았는데, 이게 운행을 좀 해보니까 그리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보니까 아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?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, 뭐 스타리아 캠핑카를 선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데일리카로 쓰면서 캠핑카로 이제 뭐 투트랙으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데일리카로 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내 주행을 한다 뭐 그거와 뭐 얘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, 연비 예,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저야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제 그냥 취미생활로 쓴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, 일반적으로 뭐 좀 주행을 좀 많이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연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. 예,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